10경기 6승 3패 3.20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프리드릭 선수가 되겠습니다. 올 시즌 11번째 등판 헛스윙료도 삼진으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. 시트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. 3할 2푼 7리 타격으로 왔겠죠. 스윙! 헛스윙으로 두 타자 연속 삼진 투아웃이 됐습니다.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. 예. 투 앤 투 스윙 삼진! 아 좋아요. 탈삼진 3개째 프리드릭 3구째 빗 맞습니다. 멀리 가지 못했고 1루수가 빠르게 쫓아오는데요. 1루수 로맥 투볼 원 스트라이크 스윙 스윙 삼진 아웃. 지금 5천원 만에 최종의 안타가 나왔는데요. 땅볼 3루간 빠져나갔어요. 저측의 안타. 손민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오는군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투수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. 네. 손민환 코치가 가서 뭐 프린 선수가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것 같고. 네. 타석에 이재원 초구 공략 그러나 유격수 땅볼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까지 6-4-3 더블 플레이. 이재원을 초구에 잡아내면서 늦죠. 투볼 원 스트라이크 못했어요. 예. 땅볼 유격수 잡고 2루 거쳐 1루까지 남태혁의 병살타. 김강민 처음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마침이 되는 팀이 자 지금 뭐 삼진 아웃이에요. 예. 김강민까지 삼진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 프리드릭 우주혁 선수를 예. 무경을 껴요. 그러네요. 프리드릭의 100구째 들어왔습니다. 루킹 삼진. 8회까지 프리드릭의 위력은 여전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. 경기는 9회로 이어지겠습니다. 팀 역대 완봉승 투수 소개해드리면 2013년에 이재학 선수가 첫 완봉을 기록했었고 2014년에는 찰리 NC의 완봉 투수는 딱 두 명이었는데 프리드릭이 과연 그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. 잡아당겼습니다. 아, 잘 맞은 타구 왼쪽 워닝 트랙에서 권희동이 잡았습니다. 원아웃 주자 2루 이재원 프리드릭 선수 올 시즌 최다 투구수 경기가 됐어요. 111개 땅볼 타구 2루수 박민우가 따라 붙었고 바로 1루로 투아웃 됐습니다. 지금은 또 박민우 선수가 수비 시프트를 걸었는데 네, 로맥 힘껏 잡아당겨봤는데 파울 됐습니다. 여기에서는 큰 스윙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칠 필요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이 가중이 되면 궤적이 달라져요. 아 그렇군요. 원앤투 땅볼 크게 튀었고 3루수 잡아왔습니다. 길게 1루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. 이재학, 찰리, 그리고 프리드릭 NC 다이노스 완봉의 계보를 이어가는 오늘 뛰어난 피칭이었습니다. 최종 스코어 6-0 NC 다이노스의 승리. 자 오늘은 뭐 프리드 선수가 마운드에서 정말 좋은 모습 뭐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.